자, 9번부터 질문을 했네. 뭐, 이 문제는, 뭐, 가우스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될것 같아. 예를 들어, 가우스, 뭐, X가 3이다, 그러면, 얘는 대충 3. 얼마, 얼마라서, X의 범위를 뭐3 이상, 3 미만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풀었었던 기억이 나.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 볼 거야. 즉, 가우스 3분의 n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수 값이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얘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가우스 괄호 안에 들어있는 3분의 n이 n이라는 정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이라는 정수보다는 작은 어떤 값일 거야 라고 잡으면 끝나. 그래서 지금 얘가 뭐로 바뀌었어? n이라고 해봤잖아. 대문자 n. 그리고 이제 여기 잡아놓은 이 범위를 양변에 뭐 3을 곱한다거나 해서 정리를 하면 되지. 이렇게 3n 플러스 1, 여긴 대문자 n이지. 3 이렇게. 그 다음에 역수치해야 되겠네. 여기 보니까 요 식의 형태를 잡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역수를 취해 보면 오히려 반대로 이쪽으로 오는 놈이 있고. 아이고, 자꾸 대문자를 안 쓰게 되네.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써지겠지. 됐지? 거기에 이거를 곱해줘야 되잖아, 이거. 이 친구. 그러면 이 가운데는 뭐 n분의 1 곱하기 3분의 n의 가우스 값이랑 이쪽도 곱해볼 건데 얘는 대신 3n 플러스 3분의 이 똑같은 얘를 곱할 거야, 쌤.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런데 지금 n이 무한대로 간대. 스몰 n이. 그러니까 스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대문자 n도 동시에 커지겠지. 그러면 리미트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효과가 생기겠지. 그럼 얘는 3분의 1로 수렴하게 되고, 이쪽도 3분의 1로 수렴하게 되니까. 얘도 극한은 3분의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극한의 대소관계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 자, 그리고 10번 가봐야. 10번. 이 수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쨌든 수렴한 수열꼴을 줬을 때,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특정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얘는 두 식을 1로 만들려면 얘들을 더하거나 뺐을 때 혹은 곱했을 때 식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건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안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러면 예시를 들어주면 되거든. 그냥 뭐 an 같은 경우를 그냥 3 플러스 대충 n분의 1 줘버리면 되지, 이런 건. 얘가 3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3으로 수렴해. 그 다음에 bn을 대충 n 얼마로 줄까? n으로 n 플러스 뭐 3분의 1 줘버릴게. 그 다음에 cn 같은 경우는 bn을 이렇게 줬으면 얘가 이제 3n 플러스 1이 돼버리니까 cn은 3n이라고 해버리면 1이 나오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가보면 일단 이 an과 bn을 곱해보자. 그리고 cn을 뺄 건데, 이 극한을 정리해 보면 3n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n분의 1 빼기 3n이야. 사라지긴 한데 n이 무한대로 가면 2로 수렴하게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1로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설명할 수가 없어. 단 2번처럼 각각 수렴할 때는 수렴하는 수열 길이는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풀이는 가능하지. 급수가 아니니까 곱하기를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이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건데, 잘 보면 알겠지만, 얘가 3이래, 3. 요게. 그러면 식이 3 리미트, n을 무한대로 bn 마이너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cn의 극한이 얼마죠?
그런데 수렴하면 또 이식 자체. 이식이랑 이식이 어째? 모양이 똑같잖아. 플러스는 형태니까. 그래서 얘는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12번 가보자. 수렴하는 수열이 다음과 같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얘가 첫째 항이잖아. 지금 A1. 그런데 여기 A2지. 근데 A2는 A2 안에 A1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똑같은 모양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지. 여기. 그러니까 식을 처음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A2는 루트 1 플러스 A1이라고 적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A2가 이번에는 내가 준비할 A3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A3인데 A3를 적어보면 또 루트 1 플러스 A2거든. 1 플러스 A2. 그럼 이런 느낌이라는 것은 AN 플러스 1은 루트 1 플러스 AN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수렴하는 수열이 이랬으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를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됐지? 이 AN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맞잖아. 요거 알파. 그런데 얘들의 양변을 또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도 알파로 수렴하게 되고 얘는 루트 1 플러스 알파로 수렴하게 되잖아. 이 극한이나 이 극한은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동일하거든. 그래서 얘 양변을 제곱하고 이 양에서 뭐 알파로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제 이 값은 이제 합리적으로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이 얘다 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정답은 얘야. 쉽지? 13번 더 가보자. 20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에서 15%를 사용하면, 꼭 사용한 문제는 사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은 물의 양이 중요한 거지. 남은 물은 85%인가? 그러겠네. 남은 물은 85%가 남아. 그랬을 때 얘를 남기고 또 X에 물을 넣는 시행을 한다. 이와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극한으로 조사했을 때 1000보다 클 때를 구해보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시행을 1회 했을 때는 어쩐다 라는 소리야. 2000리터의 100분의 85를 남기고 15%를 사용했으니까 요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X리터에 물을 넣었대. 이게 이 시행을 한번 한 거잖아. 자, 그럼 두 번째는 1회 때 있는 물에 얼마를 또 쓴대. 이 물을 15% 썼으니까 또 이 물에 85%가 남았을 거고 또 X를 더 넣는데. 그럼 이 식을 살짝 전개해 보면 곱하기 100분의 85 더하기 100분의 85X 그리고 X 이렇게 돼야지. 됐지? 아, 얘는 제곱이 되나? 얘는 제곱이 되네. 이렇게. 맞잖아. 그런데 이제 3회 때도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3회 때. 3회 때는 또 얘의 15%를 썼으니 85%가 남았고 거기 X를 더 넣는데 그러면 또 분배법칙을 위에다 살짝 해주면 이렇게 곱해지면 2000 곱하기 100분의 85에 3제곱 되고 또 이렇게 분배해주면 100분의 85에 제곱 X가 되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100분의 85X가 되고 플러스 X가 더 있잖아. 자, 그러면 역순으로 봤을 땐 얘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으로 본다면 공비가 100분의 85인 등비급수로 계산될 수 있는 무리들이잖아, 얘가.
얘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일반한 꼴이 나올 거고. 즉, n번째 때는 당연히 1회 때는 한번 곱하고, 2회 때는 두번 곱하고 있고, 3회 때는 얘를 세번 곱하고 있으니까 2000 곱하기 100분의 85의 n제곱 되겠지. 거기에 이제 이쪽에 있는 값들은 이제 등비급수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등비급수로. 등비급수로 계산해 보자. 1 마이너스 얼마냐? r분의, 아, 공비가 100분의 85였지. 그 다음에 a, a가 첫째 항, 요거 x로 잡기로 했잖아. 얘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x 맞지? 1 r분의 a, 이건 등비급수라서 그런 거고, 얘는 그냥 수열의 극한이야. 단독으로는 얘들이 등비급수야, 얘들이. 그래서 이제 계산을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얘는 사라져 버려. 어차피 얘가 이제 0으로 수렴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것만 남게 되고 얘를 이제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 지워버릴게. 자, 마무리 계산해 보자.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하면 15분의 100x가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0두 개씩 쳐내자. 그럼 x는 150 이상이 되니까 실수 x의 최소값은 150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16번 가 보자. 16번이 여기 있구나.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있는데 sn이 1-a1일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sn을 구해라. 이 급수는 an이 수렴하면 같이 수렴하겠네. 이런 느낌이 좋겠는데? 요거는 급수잖아, 지금.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값을 구하라고 했을 거고,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알파로 수렴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열의 극한은 얼마야? 0이었지? 중요한 사실이었잖아. 그러면 쌤 같으면 얘를 가볍게 양변을 무한대로 보내볼 것 같아. 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얘는 구해야 될 값이고, 얘는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방금 확인을 해줬으니까 정답은 이렇게 1이 가볍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죠. 자, 18번으로 정의된 수열 AN이 수렴하기 위한 뭐 A의 범위를 구하라고는 했네. 수렴하기 위한 A의 범위를. 자, A1이 1이고, A이고, A2는 그럼 뭐야, A2는. A1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가 되네. 관계식이 잘안 보이는데. 수렴하기 위한. 자, A1이 1인데. 아, A, 왜 2씩 빼고 있나? 요거는 뭐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한2 정도로 쓸 수는 있네, 식을. 잠깐, 그럼 A3도 써볼까? A3는 그럼 A2의 제곱 플러스, 아, 이 식을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 이 식을. 어렵네, 이건. AN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라고 쓰면 이 식이랑 똑같지. 그러면 다시 A2부터 써보면 A2는 A1 플러스 2의 제곱 빼기이고,
A3 또한 A2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야. 그런데 A1이 A를 했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고, 다시 A3는 2를 어디다 넣어야 돼, 얘를? 여기 넣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2가 사라지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를 A2 자리에 넣었는데 플러스 2가 기다리고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요거 사라지고 A 플러스 2의 4제곱 빼기 2가 되겠네. 자, A4 하나만 더 해보자. A4는 당연히 여기 3을 넣는 A3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다시 얘가 또요 자리에 들어갈 거야. 여기. 여기. 그러면 또2 사라지면서, 이번에는 그냥 쓸게. 괄호 안에는 a 플러스 2의 4제곱의 제곱 빼기 2꼴. 즉, a 플러스 2의 8제곱 빼기 2라는 식이 나오네. 느낌이 좋기는 해. 그러면 등비수열 같다. 그렇지, 등비수열 같아. 그러니까 요 친구도 원래는 이렇게 적혔을 것 같은데, 이 A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것도 A잖아. 그러면 지금 1번 안꼴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N이 그럼 뭐냐 이거야. AN이 즉 A 플러스 2에, 자, 이거 슬프지만 여기 자체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거든. 즉, 등비수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으로 본 다음에 A 아래 N 빼기 1제곱이잖아. 그게 희한하게 지수로 오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러면 AN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등비수열이 돼버리잖아, 지수식이니까. 그러면 지수, 즉 공비가 대충 A 플러스 2에 1로 보면 막 제곱이 되나, 제곱? 제곱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긴 한데, 여기만 보면 공비가 제곱이지만 여기는 이 등비수열이, 어찌됐든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볼까? 무한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얘는 엄청 커지지. 그래서 무한대라는 값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을 한없이 곱해야 되잖아. 그래야 수렴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a 플러스 2의 절대값 시 등비 수열 수렴 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지. 공비 조건이잖아, 이게 공비.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만 한번 풀어내면 될것 같고,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고, 뭐 양변에 30, 2씩 뺀다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하면서 정답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다음 23번 가보자. 자, 23번은 뭐 이거는 가벼울 것 같아. 그냥 이식만 이렇게 써놓으면서 늘렸으면 끝날 것 같아. 1999에 1998에 AN이고. 먼저 그러면 천천히 뭐 1부터 넣어보면 될것 같은데, 1부터. 아니면 얘가 이제 등비수열 꼴이니까 감을 빨리 잡으면 더 좋겠지. 즉 A2는 1999분의 1998 A1보다는 작거나 같대. 자, 그럼 A3는 다시 1999분의 1998 A2보다 작거나 같겠지. 여기 있다가
2를 4에 뺀 거라고 보면 돼. 그런데 지금 요식 보면 여기 A2에 또 뭐가 곱해져 있어? 얘가 곱해져 있거든. 그러면 여기도 이 식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얘도.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잖아, 얘를. 그러면 1999분의 1998의 제곱에 A1이 되는 거지, 이런 느낌. 그럼 다시 A4까지만 해볼까? A4는 1999에 1998에 A3고, 이 A3를 또 얼마를 곱해줘야 돼? 이 값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곱해버리자, 이 말이야. 그러면 얘보다는 더 작거나 같으면서 몇 제곱이 되니까? 세 제곱이 되거든, 이거.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럼 A에는, 느낌상, 1999분의 1998의 N-1제곱 A1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런데 뭐보단 크대. 0보단 크대. 자, 그러면 이 항변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뭐 얘는 속절없이 0이고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을 어찌됐든 무한번 곱하니까 0이 돼서 사라져버리지. 그래서 양쪽 둘다 0이니까 극한의 대소관계에 따라 이 an의 극한도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면서 정답은 계수의 비 1하고 나오지. 자, 그 다음에 25번도 가보자. 자, 25번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 뭐, 이 친구, 이 친구를 한없이 뭐 해봐라, 더 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매우 간단하게 풀것 같아. 뭐,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뭐, 선들을 대충 이런 느낌으로만 잡아주면 될것 같아.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선 하나, 둘, 세 개를 쭉 이어보면, 여기가 지금 반지름 R이거든. 그럼 여기는 루트 2R이겠지. 정사각형의 대각선.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아니, 이건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는 또 R이지.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는 R이고. 여기는 루트 2R이야. 얘들을 더하면 얼마였어?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인 2루트 2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냥 정사각형의 대각선인 루트 2. 루트 2라고 주자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묶이면서, 루트 2 플러스 1, R은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러면 R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유리화하면 1분의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 되면서 3-2 루트 2가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도 찾았네. 지금 뭐 딱히 실수한 거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중인데. 보이진 않네, 딱히 실수가. 자, 어찌됐든 넓이의 합을 계산하래. 반지름은 힘들게 찾았고. 그럼 공비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건가, 공비? 공비는 쌤 같으면 그냥 이걸로 끝내겠네. 그러니까 이 부채꼴하고 이 부채꼴만 비교해도 탈문비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반지름이 1짜리고 큰 거는 작은 거는 3-2루트이지. 왜 이제 이 길이들끼리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지는 알겠지.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계속 이런 느낌으로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얘는 무슨 비야? 당연히 닮은 비고. 그럼 이제 이걸 넓이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제곱했었지. 17 마이너스 12 루트 2네. 그러면 이제
첫째 항 아까 여기 잡아놨으니까 1-r분의 r을 또 잘못 썼다. 에이에서 계산하면 끝나겠지. 자, 그리고 참고로 쌤이 잠깐만 반지름만 구해놓고 원의 넓이를 구하진 않았다.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이잖아. 그치? 파이 아래 제곱. 이게 첫째 항의 원의 넓이니까 C1.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분모는 12루트 2-16분의 전개 좀 해야겠네, 또. 4, 2, 8, 17, 마이너스 12루트 2라는 게 나오고. 이 친구는 약분도 딱히 안 되네. 그냥 유리화해야겠네. 12루트 2 플러스 16을 곱해주자. 그래서 144에서 288 빼기 256. 그러면 2. 그다음에 32. 32분의 파이. 요렇게 곱하면 좀 지저분하긴 하다, 산수가. 이건 요령껏 계산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긴 한다. 쌤 같으면 이걸 요렇게 계산하고 싶어지네, 뜬금없이. 1은 살짝 끄집어내고, 여기를 16-12루트2로 써버릴래, 얘를. 그다음 이쪽도 16 플러스 12루트2라고 하면, 먼저 1이랑 얘 분배하면 그대로 16 플러스 12루트2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얘랑 얘는 합차니까, 256 빼기, 아까 288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32가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곱해놨고, 32분의 파이 12루트 2-16 되네. 4로 약분한 것 같아. 8분의 3루트 2 빼기 4. 그래서 이제 뭐 A는 딱 봐도 이 값이 되겠지, 이 값. 3루트 2-4. 이런 식으로.